캔디 크러쉬 87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탕 껍질로 시작해서 팝콘부터 공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헤매는 중에 위에선 난리가 났네요. 아니, 밑에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줄무늬 있잖아요. 저거는 그 자리에 두고서 다음 열쇠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밀어볼 줄무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초콜릿이 퍼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밀어볼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트려주고 합쳐주고 나름 선방하고 있네요. 근데 어차피 이번 스테이지는 젤리 하나 차이로 막 죽거나 하는 스테이지라서 지금 그렇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뭐시기냐 열쇠를 빨리 부셔줘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밀어볼 밀어볼 도넛츠. 아, 줄무늬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이 문제이긴 해요. 새로 오케이 됐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밀어볼 활용이 중요하고 도너츠를 제때제때 굴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